이번에는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북한의 방사포, 미사일부터 무인기까지 날아오면서 다시 또 이 안보에 대한 위기와 함께 등장한 게 네. 무기 구입 얘기가 바로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무기 구입에 관해서도 이제 관심들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무인 정찰기 네. 날아온 그거 때문에 그렇죠. 이 홍역을 치르니까 이것도 잡아야 된다 하는 무기, 방어 무기에 대한 필요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당 10억 원이 넘는 이 저고도 탐지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 예. 말 그대로 이렇게 300m 고도에서 이번처럼 날아오는 것도 잡아낼 수 있는 RPS-40이라는 그 저고도 탐지 레이더가 있는데 이게 대당 한 10억 원인데 이걸 10대를 도입하기로 이스라엘 제품인데 무인기의 최대 수혜자는 그러면 이스라엘 회사가 되나요? 일단 이스라엘이 수혜를 받네요. 아니죠. 100억 딱 100억 원어치. 이스라엘 회사도 회사지만 그 무기를 공식적으로 들어올 때 뒤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도 로비스트. 지금 그 누군가 네. 웃으면서 있겠죠. 커튼 뒤에. 자, 벌써부터 무기에게 나오니까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하면서 금액도 워낙 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이번 이슈만큼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그냥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주제 코드명을 붙였어요. 네. 일명 코드네임 LLL이라고요. 3L. 네, 3L.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무기, 또 로비스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기하면 솔직히 로비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코드명 첫 번째, LLL의 첫 번째는 바로 린다. 로비하면 맞습니다. 로비스트 하면 떠오른 대표적인 그 인물 린다 네. 킴이 네. 첫 번째 코드 L입니다. 바로 그 사건 네. 나고 난 뒤에요. 여학생들이요. 다 몸매 가꾸기 들어갔죠. 로비스트 되려고? 화장하고.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왜 공부 안 하니? 하면 다들 로비스트가 꿈이에요. 정말. 그때 한창 우리도 하러 갈까요? 린다 킴을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젊은 세대 분들은 린다 킴이 누가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 먼저 우리가 네. 린다 킴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린다 킴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살 뺄 거야 라는 말까지 나오는지 와. 린다 김을 한번 먼저 짚어보죠. 일단 제가 얼굴을 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떠세요? 지금 최근의 모습인가요? 최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옛날도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옛날도 아닌 것 같아요. 한 7, 8년 전? 예. 그래도 이분 후비도 또렷하시고 되게 미인이신데요. 일단 이분이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1953년생이고 예. 본명이 김귀옥 씨로 돼 있죠. 김귀옥이요? 예, 귀옥 씨인데 한국에서 아마 초중고 정도는 나오고 또 미국으로 가서 유시버클리를 다니면서 23세 시절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가 1976년인데 한 파티에 참여를 참석을 하다가 거기서 무기거래업계의 거물인 무기중개상인 아드난 카쇼기라는 무기중개상을 만나게 이분요, 된 거예요. 원래 네. 명동에서 길을 걷다가 모델 제의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태평양, 그 정도로 미모가 있었다는 거죠. 태평양 화장품이라는 화장품의 모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가수도 했어요. 그땐 몰랐네라는 노래로 음반도 내고 김아라라는 이름으로 가수 활동도 했거든요. 우리나라 무기 수입에 로비스트로 등장하면서 로비스트란 말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이제 계기가 됐죠. 그 계기를 우리가 흔히 린다 킴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린다 킴 사건인데 그때 이제 YS 정부한테 뭘 했냐면 이 백두 사업이라고 이제 국방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를 예, 정찰기를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예, 한 2천억 원대 예산을 들여서 2천억 원. 예. 이걸 했는데 이제 정찰기 프로젝트 정찰기를 도입을 하는 건데 이때 세 나라가 붙었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세 나라가 이제 자기네들의 정찰기를 한국에 팔려고 딱 붙었는데 이때 린다 김이 속했던 회사가 바로 미국의 E시스템사라는 응찰업체였어요. 거기에 고용이 돼서 자기가 이제 한국으로 와서 했는데 문제는 비싼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응찰이 됐어요. 린다 김이 로비를 해서 최저가가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이스라엘에서 항의를 한 거죠. 그렇구나. 그 과정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서 밝혀진 게 이게 무기 중개의 로비스트가 린다 김이라는 사람이 꼈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사업자 선정하기 3개월 전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양호 씨가 관련이 돼 있었다 이런 사실이 확인이 돼서 대서특필되고 난리가 났었죠. 충격적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그때 긴장했었죠. 예. 그 린다 김이 이제 공군 중령이라든가 여러 사람에게서 이제 군 2급 군사 기밀을 빼냈고 또 백두 사업 자체 총괄 팀장에게는 뭐 돈을 뭐 1,000만 원 줘서 금품 로비 혐의를 받고 이래서 1심에서는 징역 3년 받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해서 바로 털고 미국으로 가셨죠. 근데 방금 2천억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린다 김 백두 산업. 예. 이거 1%만 따져도 얼마예요? 20억이죠.
민다님이 그때 받은 예. 중개 수수료가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도 밝혀졌어요? 무기 거래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래인데 예. 이거를 공식적으로 내가 몇 퍼센트 받았다 그래서 내가 소득세를 얼마 내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코드명 LLL로 풀어보고 있는 무기산업 그 두 번째 L. 러브레터입니다. 네, 러브레터요? 무기였는데, 예, 아, 민다김 사건 때문에. 예, 그 파장에 있었던 이양호 전 국방장관. 그, 또 다른 예. L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양호 네. 국방장관이니까. 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부적절한 관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편지가 사랑하는 린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편지 알고 계시죠? 기억합니다. 아,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예,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린다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1996년 4월 3일 편지요. 지난번 서울 방문은 린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드라마틱한 사건이었고 그에 따른 심적 갈등, 혼란을 느꼈던 것을 편지에서 알았어요. 아니, 솔직히 이 부분만 보면 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그냥 아름다운 러브레터로 보여요. 하지만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 뒤에 조금 또 딸려 나오죠? 그렇죠. 맞아요. 나오죠.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문서는 계속 홀드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네.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으니까 계약을 맨 대로 연락해. 이번 지난번에 말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니까 회사 측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린다의 역할을 부각시켜요. 오늘 저녁 이스라엘 대사 초청 만찬이 있어서 소바를 만날 것이요. 정말 사랑한 거예요. 그 자신의 공까지. 아니, 아니 그러잖아요. 편지 자신의 공까지. 이게 프로그램이 이게 하잖아요. 아니 지금요. 뭐 하세요 지금. 러브레터에 빠지시고 갑자기 앵커 사회 보시다가 얼굴 밝아지면서 지금 사랑에 빠져요.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이성을 찾아야 문서, 돼요. 이거 굉장히 그 2000억짜리인데. 이게 과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한 문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뭐 린다의 역할 뭐 이런 표현을 당시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린다의 역할을 관련해서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면 이제 암시하는 네. 거 이제 공개가 된 거니까. 이스라엘도 아까 경쟁사 프랑스 네. 이스라엘 중에 그게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 소바라는 인물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측의 대표인데 아. 관여했던 외교관인데 예, 이 소바에게 답을 주지 않고 린다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그 얘기는 이제 국방부와 이스라엘사의 관계의 어떤 변명이라든가 설명도 린다가 하라니까 린다로 완전히 부각시켜주는 거죠. 이제 린다 김이 예. 이양호 전 장관뿐만 아니라 린다 김 주변에 그 장관급만 몇 분이 나와요. 그때 이제 환경부 장관도 있고요. 예. 또 국회 국방위원장도 등장하고 그러는데 이 린다 김이 이제 그 로비를 돈으로 하거나 말로 한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법조계에서는 몸 로비가 뇌물죄에 해당하느냐 이게 맞아요.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아 기억납니다. 네. 이게 뇌물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네.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몸을 상납을 한 것이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법원이나 검찰의 의견은 그걸 어떻게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소극적인 의견이고 이제 우리 유 교수님 같은 법학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그것도 이익 아니냐. 그건 로비다. 네. 그건 정확하게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팽팽했죠. 네. 지금까지 린다 킴 얘기를 쭉 했잖아요. 네. 세 번째 L이 바로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바로 로비입니다. 로비의 L이 저희가 세 번째로 준비한 L인데요. 네. 사실 그 90년대 린다 킴 사건 이후로 그때 한 차례로 끝냈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무기 관련된 것들이 네. 나올 때마다 계속 군사기밀 유출 잡음 나왔었고요. 무기 도입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나옵니다. 2009년에는 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KFX라고 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군 예비역소장이 스웨덴 방산업체인 사부사에다가 사업 계획을 미리 알려줬어요. 유리하게 아무래도 입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대가를 당연히 바라고 모두 이게 진행이 됐던 사건들입니다. 예. 2011년에는 전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전력 증강 사업과 관련된 군사 기밀을 예.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생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에다가 넘기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그렇죠. 청문회에서 그렇죠. 예. 이게 그렇죠. 연관이 돼서 그때 뭐 사퇴하셨죠? 나왔었죠. 맞아요. 예. 이 예. 이제 김병관 장관 후보자였죠. 맞아요. 그러다 내정자. 낙마를 했죠. 네. 낙마를 한 근데 거죠. 이제 이분이 사성장군 출신이었잖아요. 한미연합사 사령관. 네. 이분이 그만두고 사성장군 출신이 무기 중개업체 로비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로비를 안 했다고 안 얘기하지만 했다고 예. 2년 동안 2억을 받았죠. 네. 이랬다가 이제 밝혀져가지고 네. 결국. 근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에는요. 예. 로비스트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요. 근데 예. 이것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장성들 또는 국회 직원들이에요. 국회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나가서 여기저기에서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예. 그럼요. 또 우리가 잘못 얘기하면 마치 로비스트가 정말 뒷거래하는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로비스트가 긍정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네. 있죠. 모든 거래가 부정적이고 불확실할 수가 있는데 로비스트가 있음으로 해서 또 로비스트의 활동을 합법화시킴으로 해서 지하경제에 숨을 수 있는 거래를 커밍아웃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역할은 어쨌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국 무기 파는 나라 또는 회사와 거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무기를 처음 계약에서부터 도입 단계까지 한 3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품도 갈아줘야 되고 또 협상의 어떤 진행 속도를 갖다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업데이트 시켜준다는 역할에 순기능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로비스트의 순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로비스트 법이 존재를 하고 사실 등재를 하게 되면 아무런 뭐 법적인 제재, 불법을 안 지르면 받지를 않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사라졌지만 전화번호부 책 두께가 한 이 정도 되죠. 옛날에 서울.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비스트들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 책임자가 누구고 얼마나 돈을 썼고 하는 게 이만한 두께로 나와 있어요. 미국은 합법적으로 그 돈을 쓴 내역까지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실 이게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불법이 발생했다 그러면 미 상원 하원 청문회에 서야 될 입장인 거죠. 방금 린다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서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로비스트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서 무게 사올 때 이 과정에 누가 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우리나라가 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무게 만들죠.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게 K9 자주판이에요? 어떻게 금방 다 가셨어요? 저 군대 갔다 왔어요. 아, 저 탱크 아닙니까? 이렇게 탱크 자주포. 아니에요? 이름을 외우는구나. 자주포가 뭔지 아세요? 자주포. 예? 자주 쏘는 포? 자주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이동해서 포격을 할 수 있는 포죠. 아~ 네, 지금 이게요. 우리 삼성 테크윈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입니다. 이게 하나 정도 국내 제작 무기 이런데요. 하나 얼마 정도 할까요? 비싸. 비싸요. 40억 원. 40억 원. 대단. 이게 한 대 40억 원인데요. 근데 독일에서요. 지금 사실상 만들고 있는 것은 100억 정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2위 정도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항공우주라는 그런 회사에서는 이제 비행체 이런 걸 만들고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 한화가 또 유명하죠. 화약 같은 걸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그 이제 세계 100대 방산 업체에 속한 우리나라 4개 회사입니다. 세계 100대. 예. 네. 이 회사들의 매출액이 10조 8,900억. 그러니까 11조 원. 연 매출이 대단하네요. 11조 원 정도 하고요. 단가가 제일 비싼 게 항공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항공기 전투기 훈련기라 그래야 되겠죠. 수출한 T-50. T-50.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주포에서부터 탱크에서 된 장갑차 그리고 소총 이제 항공기까지 수출을 한다 그러는데 늘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게 그러면 엔진도 우리가 만드나? 예를 들면 항공기 그 여러분들 여행하실 때 보면 제트 엔진요? 제트 엔진 그 날개 보면 가나다란 저 블레이드 블레이드가 있죠. 그 날 같은 선풍기 거죠? 날개 같은 거. 그게 한 개가 얼마 한 줄 아세요 혹시? 그 한 개 가격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에요. 그 하나의 가격이. 살 하나에. 살 하나에. 민항기의 블레이드는 하나에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아, 거기 새가 껴서 고장난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깎는 각도라든지 합금이라든지 이게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삼성 테크윈, 삼성 정밀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이유가 거기에 있죠. 얼핏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수입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도 수출하는 얘기를 많이 못 들어서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무기를 만드는 기술력. 어느 정도로 세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한국 항공우주가 지금 최근에 이제 T-50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투기를 만들 정도로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핵심 부품 중에 아주 일부 내지는 다량의 부품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기술력을 개발해서 저 레이더를 만들어서 저 항공기 정도는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 동안 할 수 없이 이스라엘 기술을 가져온다든지 무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입을 하면 차라리 KTX를 처음 만들 때 우리가 프랑스로부터 그 기술을 이전을 받는 걸 약속을 했다시피 턴키 베이스로 그러면 이스라엘로부터 무기를 사오면서 거기에 따른 기술력을 갖다가 받는 그런 조건들이 언론에서 나오든지 뭐 로비스트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고 무기만 구입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은 안 하죠. 이런 식으로 나를 혼자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 국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렇게 GDP 25%를 국방비를 쓰는 데 반해서 내부적인 기술력을 축적하지 않은 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국방 사업이 여러 국가들에서 선진국에서는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죠. 네? 그다음에 이게 군사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고 수출하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걸 놔둘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정치적으로 무기를 개발하지 않게 하고 계속 터놓고 얘기하면 미국 같은 우리, 나라에서 그렇죠. 무기 팔려고 우리나라 기술력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아까 얘기한 그 나라를 그거 참 돌려 유럽이나 러시아한테 팔려고 하는 거죠. 누가 자, 우리나라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라 그럴 게 있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구매자고 우리가 돈 주는 쪽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계약 조건을 좀 좋게 내걸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KTX 도입할 때 프랑스한테 기술 이전 받았잖아요. 유럽 항공방위 우주산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유로파이터, 유로파이터. 예, 타이푼이라는 그 차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잖아요. 여기서 자기네 제품을 구입하면 우리나라의 그 기술을 민간 우주산업 이거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조건도 제시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미국 제품을 예, 선택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기술력에는 조금 제한적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좋은 무기를 만들고 있고 수출도 아까 하고 인도네시아 거 팔았다고 말씀하셨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게 예. 제가 얼핏 1조가 넘는다고 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1조 넘죠. 1조 1천억 원인데 2012년 기준으로 산업연구원이 공개한 방위산업 통계 경쟁력 백서에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입액은 뭐 엄청나죠. 수입액은 엄청나고 그만큼 고부가치산업이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아직은 뭐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수준인데 방위산업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갈 길이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10%만 수출하고 나머지는 생산한 건 90%는 다시 안에서 소비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뭐 수출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 물건은 아직 세일즈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해외에. 그래도 수출하는 그 증가율이 네. 한 30% 됐답니다, 작년에. 액수가 얼마 그 전에 비해서. 네. 요즘 학생들이요. 뭐 빠리도 늘고 많은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무기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도 그리 가고 있는데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자면 1995년도 경에요. 무기재료공학과라는 학교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가 무기 만드는 데인 줄 알고. 무기 만드는 데인 줄 알고 아, 다 진짜요? 정말 다 지원을 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 갔더니 도자기 학과. 세라믹이었죠. 세라믹 도자기 학과. 세라믹도 사실 무기에 관련이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정말 이게 웹폰에 이제 무기인 줄 알고 네, 봤는데. 근데 학생들은 진짜 무기, 예를 들어 권총 만들고 그런 줄 알고. 아니 그게 중요한 네. 게 농담이 아니라 네. 우리가 우주궤도 밖을 나갈 때 그 네. 열선을 타지 않으려면 세라믹으로 그걸 덮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도 그건 무기는 아니죠. 그 무기는 아니잖아요. 아니요, 이게 이 궤도 밖을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게 탄도탄 만드는 기술이에요. 고집이 세셔.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제품들이 뭐 우수 품질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이제 10% 수출이 되는데 네.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비싸다는 거죠. 선진국이 한 80%라는 거 보니까 뭐 한 좀 더 비싸다. 그게 한계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산업 아직은 10%밖에 안 되는 수출산업 발전 가능성은 그러면 아직은 좀 어두운 건가요? 어떻게들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경쟁력인 제품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상용 무기가 문제가 아니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물건을 해외에다 팔지는 못할 망정 고부가가치 이득을 타국에게 주는 행위를 계속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무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 이야기고 부품 소재 산업의 이야기로 돌리는 게 맞지 무기를 갖다 해외에 팔아서 살상용으로 이걸 파는 것이 자랑스럽다. 수출 많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인류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이거를 사업을 해야지 나 무기 만들어서 사람 죽일 거예요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엔에서도 이걸 뻔히 알기 때문에 인정은 안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전략적으로 무기 산업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방어용 무기만 만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아, 그건 너무 심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돈으로 푼다. 이슈 토크 전.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준비한 소식들, 이야기들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화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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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게 정말 좋아요.